오영주, 김현우, 하트 시그널 시즌 2. 눈물과 러브라인은? 지난 4일 방송된 채널A 하트 시그널 시즌 2에서는 오영주와 김현우가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여자들은 호감이 있는 남자에게 비밀 데이트를 신청하라는 미션을 받았다. 이에 오영주는 김현우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 오영주는 평소 김현우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것들을 기억한 뒤 데이트 코스에 넣었다. 김현우를 위해 계란을 간식으로 가져왔고 점심으로 순댓국을 먹었으며 평소 하고 싶었던 패러글라이딩을 함께 했다. 즐거운 데이트를 마친 뒤 두 사람은 한 술집으로 향했다. 서로의 마음에 대해 얘기하던 중 김현우의 발언이 오영주를 오해하게 했다. 누구와 데이트를 하고 싶었냐는 질문에 너랑 하고 싶었지. 현주는 해봤으니까 라고 말한 것. 앞서 임현주와 데이트를 한 바 있는 김현우의 말은 그의 마음이 임현주를 향해 있다고 오영주가 착각하게 했다. 이후 대화에서도 두 사람은 오해를 좁히지 못했다. 시그널 하우스로 들어온 오영주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문자를 보냈다.